경아, 안녕하세요. 경아입니다. 오늘은 네, 제가 바로 코로나 확진, 코로나 양성, 코로나 확진자가 됐습니다. 난 내가 안 걸릴 줄 알았지. 토요일 날 검사한 게 일요일 날 양성이 떠서 지금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월화 재택치료 4일차예요. 첫날에 양성이 떴을 때는 엄청나게 멘붕이었는데 지금은 멘붕이 좀 많이 나아져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양성이 떠서 제가 재택치료를 하게 돼서 엄마 아빠도 같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 안에서만 활동하고 이렇게 나갈 때나 화장실 갈 때는 소독제 치킥치킥 뿌리고 밥도 다 따로 먹고 완전 방콕 생활 중입니다. 제가 안 걸릴 줄 알았다고 말씀드린 게 전 나라의 말을 엄청나게 잘 들었거든요. 아 짜증나. 그 말은 즉슨 1차, 2차 하고 3차 부스터까지 다 맞았어요. 부스터를 1월 4일날 맞았으니까 이제 맞은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괜찮아요. 재택치료 일주일이어서 토요일까지만 하고 1월부터는 자유몸이니까 좀만 더 존버하면 됩니다. 치료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일단 먼저 브이로그를 보여드리게 먼저 왜? 어떻게? 코로나 확진이 됐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생일이 뭐냐면 제가 1월 22일 날 친구 3명이랑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냥 코로나가 좀 많이 나와서 친구 자취방에서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A, B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셨는데 A가 자취방 집주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명이서 먹고 A의 자취방이 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처에 9시까지니까 9시 전화가 와서 근처에 있는 2명을 불렀어요. A, B, C, D랑 저까지 5명이서 놀았거든요. 저 남자친구가 데리러 와서 11시쯤 집에 가고 친구들은 더 놀았어요. 근데 그러고 그 다음날 일요일날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A랑 집 친구한테 자기가 열이 난다. 근데 열이 나고 목이 아프다. 그럼 혹시 몰라서 자가격리를 해봤는데 음성이 났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월요일날 코로나 검사를 받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알고 있고 미안하다 이렇게 온 거예요. 나는 그냥 감기겠지. 아니 감길 거야 이러고 넘겼는데 친구가 월요일날 검사를 받고 화요일날 양성이 떴대. 그때부터 멘붕이었어. 그날 놀고 부모님이랑 있고 남자친구를 토일 월 다 만났거든요. 급하게 약간 정신병 걸린 것처럼 너무 밀접이니까 또 걔가 증상이 일어난 게 바로 만나고 증상이 나왔으니까 진짜 밀접하고 밀접이나 막 정신병 걸린 것처럼 운전해가지고 근처 가서 봤는데 남자친구랑 집이 가까워서 남자친구도 태워서 같이 받으러 가자 갈 거면 일을 가야 돼가지고 막 급하게 갔어요. 검사 받고 진짜 막 하루 종일 약간 정신병 걸린 것처럼 있었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불안해가지고 저희 동네에 돈을 2만 원 정도를 대면 당일날 코로나 결과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거기서 검사를 받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는 8시 40분쯤에 문자가 온 거예요. 음성이라고. 근데 나 안 오는 거지. 근데 같이 받았는데 또 그때부터 이제 정신병이 걸려요. 아 나 진짜 양성인가? 아 나 양성인가? 하면서 정신병 걸린 채로 잠들다가 새벽에 딱 깼는데 다행히 새벽 2시 20분에 음성이라고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A 빼고 B, C, D 친구들도 그날 화요일날 다 검사를 받았거든요. 나 음성이 다 나왔다 하는데 한 명 친구 빼고는 두 명 친구는 양성이 나온 거예요. 헐 이러고 있었잖아. 와 나 진짜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만 부스터를 맞아서 아 이게 부스터빨이 약간 있나 보다. 아 부스터가 그렇게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두 명은 목 아프고 열나고 그런 데 했거든요. 목이 좀 많이 아프고 열나고 근데 전 증상이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음성이다 이러고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밀접 접촉자여가지고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는 부스터를 맞아서 수동감시자로 접촉일로부터 6, 7일 후에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수동감시자에서 이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PCR을 화요일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검할 때 수동감시자 해지되는 날 토요일날 한 번 더 했거든요. 두 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날도 그래 그냥 돈 주고 마음 편하게 났지 하고 또 같은 병원에 가서 돈 내고 당일날 나오는 데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거기가 9시부터 진료인데 8시 반부터 가서 기다려서 10번째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문자가. 그래서 아 그럼 새벽이 오겠구나. 새벽에도 안 오는 거예요. 다음날 10시가 돼도 안 와서 아빠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그 양성 음성 그 수치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병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제 그 검체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재검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를 보내준다. 제가 전날 8시 반에 했는데 문자가 다음날 11시 반에 왔어요. 진짜 한참 걸려가지고 이렇게 양서열화 뜬 거죠. 난 진짜 음성일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저 너무 건강했거든요. 진짜 증상 1도 없고 열도 안 나고 목도 안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멘붕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것도 설날 연휴 전에. 그래서 그날은 뭐 그냥 진짜 정신병 걸린 사람 겁나 예민했고 가족들도 다 같이 보건소 와가지고 검사받고 부스터를 맞거나 또 90일 이상? 그 완료 90일 이전이면 초동감시자가 돼가지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잠복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주인 빼고 그 3명 친구들 중에 2명이 첫 번째 검사에 양성이 나왔고 다른 친구 한 명은 저처럼 음성이 나왔다가 저처럼 똑같이 양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0:50으로 잠복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스터를 맞거나 그래도 자가격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리고 제가 막 검색을 엄청 해봤는데 실제로 첫 번째 음성 나왔다가 양성 나오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택치료 기간이 10일에서 일주일로 줄어가지고 저는 일요일날 판정받아서 일요일날 이제 격리 해제가 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확실히 부스터가 증상은 낮춰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증상이니까. 근데 부스터가 감염률은 막아주진 않는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2차 맞고 접종 완료하고 코로나 걸리면 슈퍼 항체를 갖는다는데 부스터 맞고 코로나 걸리면 슈퍼 항체를 갖는 걸까요? 그런 건가? 모르겠네. 아 그리고 신기하게 A라는 집주인 친구가 저희한테 다 이렇게 밀접으로 해가지고 코로나를 얼마짜 옮겼잖아요? 근데 4명 다 걸렸단 말이죠? 그 같이 맞던 사람들 다 걸린 거예요 그날. 근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가족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옮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M차 감염은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알 수 없어요. 코로나는 내 생각인데 독감해야 돼. 코로나에 걸리면 일단 검사한 날 결과가 안 나오면 첫 번째로 정신병 걸리고 두 번째로 양성 뜨면 또 두 번째로 이제 정신병 걸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 다녔지?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내가 누구 만났지? 검사로 말해야 되나?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겁나 우울해지고 저녁이 되면 체념을 해요. 집에서 뭐 할까? 넷플릭스 뭐 보지? 머리가 조금 아프지만 어떻게 쉴까? 라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연휴에 걸렸고 또 직장을 안 다니니까 조금 체감상으로 감옥 같진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일주일로 줄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 2만 명이나 본 나라 말을 열심히 들었지만 걸리고 부스터를 맞았지만 걸리고 술집을 피해서 친구 집에 와 있으면 그 친구가 확진이 되어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브이로그로 넘어가 볼게요. 괜찮아요. 목금토 3일만 더 방콕 가면 돼. 그러면 빠잉.